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노동개혁 실천을 위해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고 직접 반박했습니다.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고 직접 반박했습니다.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고 직접 반박했습니다. 어느 초겨울 밤 자리에서 물러난 총리가 울고 있었다. 그 모습을 본 국민이 기이하게 여겨 총리에게 물었다.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그러느냐? 아닙니다. 총리직에 미련이 남았느냐? 아닙니다. 임기 내내 너무 힘들었습니다.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? 총리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다. 해고를 문자로 받았기 때문입니다. 저한테 왜 그랬어요?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? 말해봐요. 저한테 왜 그랬어요? 예, 제가 실수했어요. 예, 고기를 다시 하겠습니다. 어느 겨울날 최순실의 이리저리 휘둘리는 국정을 보며 총리가 물었다. 대통령님, 먼저 잘리는 것은 대통령님입니까? 노동자와 국민입니까? 대통령은 총리가 가리키는 곳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. 무릇 먼저 잘리는 이는 노동자가 아니고 나도 아니며 너 자신이다.